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위대한 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exander the Great. 보통 무슨 대왕, 세종 대왕 할 때도 그런데요. The Great라는 표현을 뒤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Alexander the Great, also known as Alexander III of Macedon, learned philosophy, politics, and science under the great scholar Aristotle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알렉산더 대왕 또한 마케도니아가 되겠죠. 마세도니아의 알렉산더 3세로도 알려져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 뭐 철학, 정치, 그리고 과학을 배웠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하신 위대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래에서 이러한 두루두루 많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When his father was suddenly killed, 그의 부왕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했을 때 Alexander became king at the age of 20, only 20. 불과 20살의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He fought many battles to expand his kingdom. 그는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Alexander died at 33. 자,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33살에 죽었으니까 뭐 13년 동안 통치한 거는 맞지만 너무 젊은 나이죠. 불과 33살의 나이에 그는 사망을 했습니다만 he is called the great because he never lost.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고 다녔는데 진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Conquering the Middle East and Asia, he created one of the largest empires ever. 자, 알렉산더 대왕은요, 중동과 아시아를 다 정복함으로써, 자, 그동안 뭐 역사상으로도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를 건설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낱말풀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로 1번 볼까요? Activities related to the government. 정부와 어떤 나라와 관련된 활동들. 우리가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정치, politics가 되겠죠? Number 2. A person who has studied a subject for a long time. 하나의 과목이나 하나의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Scholar. 여기서는 아리스토텔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쓰였네요. Number 3. A group of countries ruled by an emperor. 하나의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는 여러 나라, 보통은 한 나라라기보다는 어디 어디를 통합해서 다스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empire, 뭐 Roman empire, like that. Number 4, to take over a country. 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자, 내 거야, 내가 다스리겠어. conquer라고 하면은 정복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